갈 것만은 제주도의 맛집과 카페. 선택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마칩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은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칼국수 맛집. 제주도 맛집과 카페 투어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제주도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정말 아는 사람들만 찾아간다는 제주도 민속촌인 성읍 쪽에 위치한 식당 장수상회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시간이 멈춘 듯한 외관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약제로 하는데요. 요즘 시국에 많이 찾는 분들이 없어 예약제로만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친절하신 사장님이 다행히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실내는 아담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주는 3개의 입식 테이블이 있었고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식당이라기보다는 감성 카페나 바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레트로 감성 오지는 음악이 흐를 것 같지만 힙합이 흘러나와서 뭔가 특이한 느낌이 많이 났는데요. 한켠에는 엽서를 직접 보내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차필로 쓰여진 원산지 표기에 감자는 하나로 맡으라는 게 재미난 요소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디오는 인켄. 대자연의 숨소리도 이곳에 머문다. 인켄. 수많은 식당들을 다녀봤지만 이런 힙한 느낌의 메뉴판은 처음이었고요. 사장님이 친절히 메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도마리랑 기술 칼국수였다. 네. 그렇게. 도마 칼국수에는 도마 죽이 나가고 기술 칼국수에는 만두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도마는 제주말로 바다고등이라는 뜻이고 기술은 제주말로 감자라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원래 전복장이 있는데 이번 주 전복장 만능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예약을 사실 안 받고 있었거든요. 아, 예. 도마 죽이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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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조금 걸리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이곳은 직접 제면기에서 면을 뽑아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니 미리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보말 칼국수 세트와 지슬 칼국수 세트를 주문해봤고요. 약간의 기다림 끝에 칼국수 세트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하얀 육수의 지슬 칼국수와 감자 만두 네이피스가 나왔고요. 뒤이어 죽을 뺀 보말 칼국수의 등장. 보말의 양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비주얼입니다. 밑반찬은 흑돼지 양념장과 김치와 볶음김치 3가지이고요. 칼국수는 킹가루와 부추가 고명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살펴보자 감자가 통째로 육수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이탈리안 감자 그라탕 느낌 나는. 육수에 감자가 들어가 구수한 맛을 머금고 있었고 면의 탱글함은 젓가락 끝에서부터 전해져 왔는데요. 지금까지 먹었던 감자 칼국수와는 다르게 진하면서도 텁텁함 없이 끝에 깔끔한 맛이 남는 육수는 남다른 차별성이 뚜렷한 칼국수였습니다. 그리고 감자 만두는 맛은 그냥 일반적인 만두의 느낌이었습니다. 만두는 적당한 맛. 확실히 면을 뽑아서 하시는 거라 식감은 꽤 탄력이 있었고 이 흑돼지 양념장이 주는 감칠맛이 육수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보슬보슬하게 부서지는 감자가 육수에 부드러움을 더했고 만두를 넣어서 먹으니 칼국수와 만두국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어 다이어트는 이제는 글렀. 이번엔 보말 칼국수를 맛볼 차례인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지금까지 먹어왔던 보말 칼국수와는 다르게 유부가 들어가 있었고 육수 또한 녹진한 맛이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맛있지? 간간이 씹히는 유부가 녹진한 육수를 머금고 있어 씹을 때마다 보말의 향이 느껴졌고 만원의 행복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오나요? 보말의 향이 상당히 많아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식사였습니다. 보말도 많아 계속 나오지. 환상!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보말죽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보말 칼국수와 보말죽을 늘 먹었는데요. 이곳에서 맛이 더욱 좋게 느껴지는 건 오롯이 몇 사람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정성이 맛을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식사하는 동안에도 예약 손님 전화가 엄청 오는데 만약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꼭 연락하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송금을 해서 영수증은 못 챙겼지만 치슬칼국수 세트, 보말칼국수 세트 총 2만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닷가에 왔으니 바다의 향을 제대로 느껴보고 가야 되겠죠. 바로 이곳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위치한 종달 해녀의 집인데요. 외관이 꽤 커서 해녀의 집이 아니라 해녀의 회관 같고요. 내부는 꽤 넓은 입식과 좌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메뉴는 다양했지만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인 해산물 모듬과 전복 해물탕을 주문해봤는데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밑반찬과 해산물 모듬이 먼저 나왔습니다. 밑반찬은 칼치속젓, 콩나물, 배추김치, 시금치, 물미역, 깍두기까지 총 6가지 밑반찬과 제철이 아니면 먹기 힘든 홍해삼과 전복, 소라가 한 접시 가득 나왔는데 홍해삼도 식감이 잘 느껴지도록 얇게 썰어주셨고 소라나 전복도 역시 칼맛을 느낄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겠다. 비주얼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온 해산물들의 싱싱함이 입에서 살아 움직였으며 오독거리는 식감 뒤에 찾아오는 단맛이 술을 좀 땡기게 하더라고요. 해산물들 딱 알맞은 크기에 잘 잘라놓아서 그런지 맛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반면에 밑반찬은 솔직히 손맛이 있었다 라고는 느끼진 못했습니다. 내가 제주도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메인에만 많이 신경 쓰고 참들은 식당들이 그다 신경도 안 쓰고 하지마 이 개새끼! 차려! 전복 해물 뚝배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살아있는 전복이 탕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너무 꿈틀대서 징그럽다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빠르게 뒤집어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들어간 내용물을 살펴보자면 전복과 홍합, 조개, 딱새우, 게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시원하다. 생각보다 해산물이 가득 차 있어서 수저가 잘 안 들어갈 정도였고 들어간 재료들의 수율이 하나같이 괜찮았는데요. 전복도 쫀득하니 맛있었고 곱게도 살이 넘쳐나서 제 뱃살도 넘쳐날 것 같았고요. 돼지 같은 너. 국물은 뭐 일반적인 해물 된장의 느낌이며 아마도 이 맛은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전화 왔지. 이거 맛있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 예 돔은 얼마씩 해요? 돔이요? 지금 1.5kg대는 한 10만 원 정도, 키로 좀 넘는 거는 14만 원 정도 나와요. 아, 저거는 다 자연산이에요? 아니, 지금 양식. 아, 양식이에요? 자연산이 요새 안 들어와가지고 양식만 받고 있어요. 어항에 돔이 눈에 띄어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남해쪽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격이 꽤 나가네요. 그런데 이 돔은 애완용인지 사람을 보고 다가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기 와서 다른 메뉴는 못 먹어봤지만 이 녀석을 먹을 일은 없을 듯하군요. 해산물 모듬 3만원, 전복 뚝배기 15,000원, 총 45,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제주도 로컬 느낌이 가득한 식당들을 방문해봤는데요. 첫 번째 방문했던 장수상에는 맛은 물론이고 사진도 찍기 좋은 장소로 가족들과 연인들에게 추천드리며 두 번째 방문했던 해녀의 집은 친구들끼리 편하게 숙소 잡아놓고 술 한잔하기 좋은 곳 같았습니다. 제주도의 포르마시랑 카페를 찾아와 봤는데요. 4,000원이라는 입장료가 있지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고요. 사진 찍기에도 괜찮고 풍광도 이쁜 곳이라 굳이 카페를 이용 안 하시더라도 사진만 찍기에는 괜찮은 듯 했습니다. 일정 중 지나실 일이 있다면 한번 가볍게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